8월의 공주 역사 인물, 공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노예단. 노예단은 이화학당 고등과 2학년 재학 중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공주 계룡면 병천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1월 21일 갑작스러운 고종의 서거로 인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만세 시위가 결의되었고,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과 함께 첫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오후 3시경 이화학당으로 들어와 만세를 부르는 행렬을 보고 감명을 받은 노예단은 함께 만세를 불렀고, 교정에 떨어진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깊게 다졌다. 3월 5일에는 남대문역 광장에서 열리는 학생연합 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기를 인쇄하고 붉은 천을 휘두르며 만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불렀다. 종로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